2021년 2월 6일 밤 10시 27분입니다. 증시 또 많이 올라왔죠. 미증시도 좀 괜찮고 흐름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뭐 이제 사람들마다 뭐제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데 왜내 것만 안 오르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수익 내는 타이밍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영향 안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차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흐름상 아직까지 뭐 5,900원 아래로 잘안 내려오고 있죠. 원래 이 정도 요 구간은 벗어난 걸로 보여지고 일단은 매도가를 주기적으로 좀 찍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6,100원에서 여전히 많이 좀 못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6,400원 정도까지 한번또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제법 있다고 보고요. 흐름상 차트로만 보면 이제 4분기는 또 흑자 전환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느낌상 좀 좋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흐름도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자막을 넣는 게좀뭐 쓰는 게좀 귀찮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엑셀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STX 쪽은 좀 많죠. 길게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 원자재 쪽 많이 얘기 나오고 있어서 좀 적었고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STX는 종합 상사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대충 뭐이 정도 그리고 3분기였는데 이제 4분기 연속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매출이 그렇게까지 뭐 뛰어나게 뭐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마린 서비스에 52억 원. 이게 러시아 전력청이던가요? 그쪽에 들어간 거라서 이라크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공사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게또잘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뭐 LPG 쪽 요런 매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이쪽이죠. 원자재 쪽. 근데 컨테이너 쪽은 지금 운임료가 높은데, 벌크선이나 또뭐 있죠? 탱커. 이쪽은 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매출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검정색은 이제 제 예상되는 것을 그냥 적어 놨는데, STX 쭉 보시면 이제 BYD 배터리 공식 수입 업체예요. ESS 총판, 뭐 태양열이나 통신 기지 공룡. 우리나라 거보다는 좀 안정성이 있어서 ESS 이쪽이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BYD 거. 이쪽에 이제 KT 뭐 5G 이쪽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태양열 한대 쓰이게 되면 잘 엮이면 엮여야 되는 거죠. 그냥 예상 시나리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 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쌍용차가 이제 BYD 전기차 이쪽에 이제 배터리를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 지금 안 좋죠. 매우 안 좋죠. 근데 그쪽 잘 풀릴 것 같은 게 산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쪽 수혈 좀 들어가고. 좀 이것저것 정리되면 BYD 전기차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면 배터리 공식 수입 업체. 근데 이쪽이 또 엮일진 모르겠으나 잘 엮이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자동차 그 중국에 BYD 배터리 공급 추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 추진인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중국에 그 전기차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예상 시나리오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한두 달 정도 됐는데 현대차가 추가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 이쪽에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버스 회사 이제 자일대우 여기에 BYD께 좀 들어가는데 이게 BYD가 그 배터리가 이게 ESS 총판이고 그차 쪽은 GS 쪽이던가요? 뭐 그쪽에서도 하고 있어가지고 STX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BYD랑 또잘 엮이면 올라갈 수는 있다. 뭐 그런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STX 조선해양, 사실 STX랑 뭐 중공업이랑 엔진이랑 전혀 다른 회사 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쪽 보시면 유암코 컨소시엄이라고 했잖아요. 유암코 컨소시엄에서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쪽이 STX 엔진이죠. STX 엔진을 인수한 쪽이고, 그 STX 엔진 인수한 그 업체에서 STX 조선해양도 이렇게 인수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STX 이렇게 보시면 네, 출자 전환 이렇게 돼 있죠. 유증을 STX에서 요만큼 됩니다. 배정이. 그래서 같이 엮여 있다고도 볼수 있고요. 이거는 뭐 지금 설명드린 게 나을까요? 그 2월 17일 임시 주총 있고요. STX 조선해양. 지금 이쪽 보시면 여기 지금 수주 관련 건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주가 앞으로 좀 늘어날 확률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2월 17일 임시 주총 있고, 그다음에 41대 1 감자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감자 기준일은 3월 31일 날, 그 주총은 3월 17일이고, 지금 42대 1 감자가 원래 있던 주식 수에서 97.62%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주들은 뭐 상패당해서 뭐큰뭐 글쎄요,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네, 됐건 요렇게 해서 이제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 이후에 또좀 같이 연동돼서 수주랑 연결되면 STX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엮이려면 엄청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고, 뭐 아시다시피 STX 건설 쪽뭐 악재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PK바이오 쪽 하면서 흥하해온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죠. 그런 것만 잘 넘어서면 올해는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차트로만 봤을 때도 뭐 나쁘진 않고요. 일단 뭐이 정도에서 좀 매집하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매도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틱스 중공업 볼게요. 여기는 재무가 좀 4분기에 안 나왔나 할 정도로, 네, 흐름상 보면 4분기 분기 보고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쪽 보시면 전에 3월부터 봐야 될까요? 요럴 때까지 보면, 여기 보면 요 정도에서 저항은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에서 지켜주고 있어서 요 아래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소법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또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큰 영향이 없고요. 만약에 많이 빠지더라도 한 2,800원, 3,200원 정도면 엄청 많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은 여기는 건들지 않을 거고, 제가 추매를 좀 해놓은 게 있긴 있어서, 그건 뭐 4,000원 부근이나 4,200원 정도면 그거는 이제 매도할 건데, 비중이 워낙 추매한 게 적어서 뭐 티도 안 납니다, 어차피. 근데 어쨌든 당장은 좀 올라갈 것처럼은 보이는데, 웬만한 뭐 추매나 뭐 이런 건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그 분기 보고서 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한 거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세 개가 엮여 있긴 한데, 수소차 쪽, 난 풍력이 그 금요일 날좀 탄력이 받긴 했어요. 근데 요쪽보다는 수주 관련 미팅, 요렇게 10척이 넘게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잘 풀리면 이쪽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수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차트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기는 뭐 넘어갈 건데 차트 좀 많이 빠졌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뭐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급등 한 번씩 윗골이 나올 확률 높거든요. 그때 한번 털어내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쪽보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항공 한진칼이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스트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가 조금 뭐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차트 보기 앞서서 이슈를 잠깐 보면, 키스트 이렇게 12 발행, 네, 11,694원인데, 이게 화요일 날 일요일 7일, 네, 2월 9일 날그 33만 주가 이제 증시로 들어오게 돼요. 요 가격이 제가 거의 뭐 추매한 가격,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 이하면 그냥 들고 가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신작 모멘텀 창사일의 최대 실적, 그리고 5일 날, 금요일 날, 배우 유해진 씨랑 전속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배우들 최근에 잘안 들어오는데, 뭐, 유해진 씨가 들어온 것 같아요. 차트는 좀 밀리다가, 그 다음에 뭐, 실적 기대감, 뭐, 요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지금 SM에서 그 세무조사로 300억 정도 나갈 예정인데, 뭐, 김앤장에서 또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낼 예정인데, SM에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 라고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SM이랑 뭐 같은 회사다 보니까 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뭐 미디어 관련 이슈로 크게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유증권 그쪽 잘 보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보호예수입니다. 보호예수, 보호예수가 이제 풀리는지 그것도 좀잘 보시면 좋습니다. 보호예수가 사채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푸른 기술 여기 뭐 사기도 파기도 좀 애매한 네 위치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흥국화재 요비도 넘어가고, 여기도 원래는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네, 단일가라서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제약, 보통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 차라리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보통 지금 단기로 봤을 때 7,000원 후반대에 사서 8,000 초반 이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수익만 몇번 계속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거래량이 중간중간 터져줬다는 거. 그리고 매도가는 일단 뭐 10,000원 정도가 좀 무난하게 이제 볼수 있고, 조금 더 짧게 보면 8,000원 초반 정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나눠서, 뭐 아니면 세 개로 나눌 거면, 좀 장기로 볼 거면 집단을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남제약은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그 불성실 공시법인 뭐 취약 때는 이쪽에 경남제약 헬스케어 여기도 좀 엮일 수 있다라고 이게 나와 있네요. 이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헬릭스미스는 이제 매도가를 한번 찍어줬죠. 네, 여기서 네, 좀이 정도까지 더 떨어지려나 했는데 더 탄력이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 정도면 이제 또 단기 또 매도하기 또 좋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는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한 25,000원 정도, 이 정도면 22,000원, 5,000원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 길게 줄줄 흐를 수도 있는데, 일단 3만 원 목표 아주 짧게 보면, 그리고 35,000원 이 정도 잡고 해서 25,000원, 네, 22,000원 이 정도 만약에 내려오면 네, 매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 아래로 잘안 내려올 것 같긴 해요. 지금 저항 2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헬릭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여기 보시면 베너피스 지분을 이제 매각을 했는데, 요렇게 345억 원에 예,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처분 예정일이 3월 31일. 그러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 근방에 네, 뭐 빠지는 타이밍이 오면 올라갈 거니까 예, 그때를 잘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쪽 화학 바이오테크 기업, 여기랑 전략식 파트너십, 여기 자회사 이렇게 매각 뭐 이렇게 뜻이 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뭐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25,000원 정도, 뭐 22,000원 혹시 내려오면 이 정도 선에서는 또뭐 어느 정도 매집은 해도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월 31일까지 봐서 이제 빠지면은 네, 주가가 좀 빠지면 그때 좀 매수해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HQ 흐름 좋아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조정은 있지만, 사실 뭐 전에 비하면 여기가 생각보다 좀잘안 움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그 하루하루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위아래로 좀 갭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 썩 나쁘진 않습니다. 단타라도 단기로 중기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상향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매출이 뭐 적자 지속 좋지 않고요. 일단은 이제 현금 유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큐브엔터 이제 매각한 돈이 있는데 거기 아마 대규모 투자를 들어가면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때가 이제 매도할 타이밍일 텐데 그때 디즈니 플러스랑 잘 엮이면 진짜 잘 엮이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 어떻게 엮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자 지속이지만 미디어 쪽 이쪽 지금 흐름 좋기 때문에 일단은 네, 계속 가지고 있고요. 많이 수익을 내고 나오겠습니다. 하천기계 여기가 이제 최근에 뭐 항상 그 조국 테마다 보니까 여주 대구 그 교수님 테마다 보니까 최근에 뭐썩 좋지는 않은데 여기도 매출이 안 좋은데 뭐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분기 보고서 안 나왔는데 썩 좋지는 않고요. 그나마 이제 FN 가이드 이쪽 이쪽이 이제 회사가 이제 나쁘진 않을 거라서 이쪽 보시면 BC 신임사당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수익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FN 가이드가 이제 빅데이터 쪽이기 때문에 잘 엮이면 올라갈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아주 짧게 보시려면 2,500원 수익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정도 해도 수익 괜찮잖아요. 한 2, 3% 수익 되잖아요. 최소. 네. 그렇게 노리시면 수익 보기 괜찮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더 떨어지면 뭐이 정도까지는. 지금 3월 기준으로 보셨을 때, 한이 정도 오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물론, 재무가 좋진 않습니다. 지금 썩 좋진 않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분기 보고서 나오고도, 좀, 만약에 빠진다 싶으시면 매수해서, 아주 작게 보면 2,5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넓게 보시면 2,800, 3,000, 요 정도, 3,000원 정도까지는 뭐, 원래, 봤던 금액이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세 크게 나올 때뭐 윗꼬리든 아니면 거대 양봉 터졌을 때 매도할 거 이렇게 분할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덱스터도 이제 승리호 아직 안 봤는데 지금 넷플릭스 아직 제가 지금 아직 안 봤는데 조만간 볼 예정입니다. 2월 5일 넷플릭스 이제 댓글 같은 거좀 봤는데 생각보다는 재미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기대 안 하고 보면 괜찮다. 네, 뭐 VFX 쪽이죠. 어차피 덱스터는 그 보통 CG라 그러죠. VFX, 비디오 FX 요쪽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쁘진 괜찮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네, 뭐 내용은 뭐 약간 뭐 심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고 VFX가 뭐 괜찮다라는 평도 있긴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네, 제가 좀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될것 같은데 뷰라 그러죠. 많이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뭔가 VFX에 대한 호평이 나오면 네 거기에 따라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주들 같이 이렇게 엮여가는 거, 같이 엮여가는 거 이렇게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만 가시면 네, 될것 같아요. 여기는 네 신과 함께입니다. 네 신과 함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우메디칼 살짝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분기 보고서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분기 보고서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매우 안 좋아요. 근데 뭐 하나 떴는데 제가 여기 따로 정리는 안 해놨네요. 네, 뭐가 하나 뜨긴 떴었는데 영업 손실. 네, 나쁜 거네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뭐 이제 영업 손실 나고 3월 달에 보통 거래 정지 이런 게 많이 뜨긴 하는데 그때까지 또 단타 노려보셔도 되고 3월 정도 되면 멈췄다가 또그 이후에 또 작업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전에도 봤다시피 한번 이렇게 장난치는 종목은 또 언젠가 갑니다. 거래 정지만 되면. 수성. 네, 여기 그래도 차트 먼저 볼까요? 2,000원 이하 그냥 괜찮다 말씀드렸죠. 요때는 제가 못 샀고 좀 올라와서 좀 샀는데 여기 단타 지금 여기 좀 특이한 거를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는 요쪽 보시면 호가창 거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금 10호가를 봐야 되는데 요거 그냥 누르지 않고 볼게요. 체결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위아래가 1%가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도 단타가 가능해요. 그래서 단타를 여기 분봉으로 보시면 네, 보이는데 지금 이것만으로도 단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타 짧게 수익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원래 제가 한주 있었는데 몇주더 샀어요. 그좀 팔고 사고 하면서 좀 늘려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향 나올 확률 꽤 높고요. 그 이유는 수성이 이렇게 적자 전환 4년 만에 흑자로 네, 이렇게 돌아서게 됐다.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여기가 급등주긴 한데 재무가 안 좋아서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다음 분기랑 이런 것도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정도에서 2차 상승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다. 그리고 뭐 추매를 더 해서 네, 기분 좋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IG비전. 네. IG비전은 뭐 4,000원. 네, 계속. 네, 이렇게. 그때 뭐 이때 매도 못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또 4,000원 계속 자주 찍어주고 있어요. 매도가. 정도. 그래서 3,700원 정도면 또 매수해도 나쁘지는 네, 않은 가격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네. 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거래량 크게 한번 빠져서 좀 이렇게 길게 횡보 나오는 그림 혹은 뭐좀잘 풀리면 또 조만간 또 급등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차트들도 급등 나오기가 쉽긴 해요. 그래서 단타하실 분들은 분봉으로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IG비전은 뭐 특별한 게, 네, 여기 없네요. 네. 매도했으니까,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윙이푸드, 요쪽은, 네. 계속 매수 타이밍입니다. 계속. 사시면 돼요. 이때 제가, 매수를 더 했기 때문에, 추매를 또 해서, 지금 사실 3,370, 요 정도 있으면 많이 걸리고요. 다음에 이제 1,400 정도에서 걸릴 건데, 사실 이때 산거 매도해도 돼요. 매도하고 다시 또 사고 뭐 매도하고 계속 몇번 반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올 거고 배당 뉴스 나올 거기 때문에 1,400원까지는 뭐 거의 무난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사실 뭐 작아 보이지만 요것만 봐도 1년 은행 이자입니다. 네, 그런 거잘 보시면 좋고 그냥 매수 타이밍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뭐 뉴스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그냥 매집.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센코어 좀 빠지다가 살짝 오르나 뭐 싶을 정도. 네, 아직까지는 큰뭐 변화 없고요. 에센코어도 뭐 예상대로 이렇게 영업이익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합니다. 배당이 좀 나오겠는데요, 그죠? 네, 배당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냥 1%니까 뭐 비중이 크진 않아서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배당 나오니까 뭐 기분 좋겠죠. 배당 받으면서 이제 기분 좋게 네, 수익도 수익 중이니까 더 기분도 더 좋네요. 그다음에 다날도 제가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고 요날도 좀 했습니다. 요때 좀 아쉬운 게 제가 4,600원, 4,800원 정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600원에 걸어놓은 게 595에서 꺾여가지고 매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때 팔고 다시 내려왔으면 4,400원대 사실 샀을 텐데 못판게좀 많이 아쉽고요. 사실 조금 여기서도 분할로 이렇게 더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요날 4,400원대 사서 4,500원대 파는 거를 한두 번 정도 이제 반복을 했어요. 요때 또 추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요날 4,600원 찍어줬죠. 4,600 15 같죠. 그래서 요때 못 팔았던 거 전에 그 추매한 거 있죠. 예, 그건 다 털어냈고요. 그 다음 남아 있는 게 이제 4,800원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네, 5,000원은 사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가격인데 어쨌든 분기 보고서는 잘 나왔을 거라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또 워낙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적자가 또 많기도 해서 좀 애매한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5,000원 정도는 한번 네, 찍어줄 확률이 매우 높아서 이때 웬만하면 4,800원, 5,000원 이렇게 매도 할건다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살짝 좀 줄이고 다시
작업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특징으로는 이거 월요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요게 카페, 프랜차이즈, 이렇게 100억 원 투자, 유치 관련했고, 이게 로봇 카페라 그러죠. 요즘에 이제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이렇게 하는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 그좀 테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여기는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볼게 이제 K뱅크 요쪽 IPO가 들어가면 그때 아마 급등 아마 전고점 뚫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버티실 분들은 그냥 적정한 수준 있죠. 막 3,000원대에서 4,000원 요 정도? 요 정도 내려오면 그냥 계속 몇 년간 들고 가시면 네, 수익 보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5,000원 정도 뚫었을 때뭐 전량 매도하실 분들은 또 매도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슨 GT 팔았죠? 네, 팔고 이제 없는데 15,000원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매도해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 꺾이잖아요. 이때 사고 매도하고 이렇게 반복 나오는데 뭐 가상화폐 지금 비트코인 지금은 모르겠고 한두 시간 정도 전까지 계속 봤는데 4천 한국 돈으로 4,300만 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수설이 있잖아요. 빗썸 관련해서 지금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인수설 얘기 나올 때또 윗꼬리 급등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EID 요거 보시면 스푸트니크죠. 러시아 백신. 요쪽이 조금 애매한 게그 요쪽 보시면 91% 거의 지금 개발된 백신 중에 최고치죠. 근데 3명 사망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성은 없다라고 했는데 좀 불안한 요런 뉘앙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거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인식이 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 도입 계획이 없다라고 떴어요. 여기 전까지 거의 상한가 가뜩하다가 좀 빠졌다가 금요일 날좀더 올랐다가 빠졌죠.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차트대로 그냥 가면 되거든요. 네. 이때 250에서 70 정도 네,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300, 280도 있었고 그다음에 300에서 350 여기는 이제 매도해야 되는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하실 분들은 하셨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고 있어요. 어차피 뭐 백신 쪽 계속 뉴스 나올 거고 2차 전지 관련주 이기도 하기 때문에 300 이하라면 이제는 이제 매수가 조금 더 올려도 될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300 이하에서 최대한 매집 많이 해서 위로 올라갈 때 매도해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다시 저 계획 수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패키지 예, 여기는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슈가 그래도 좀 살아 있어서 언제든 급등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많이 차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살 필요는 없지만 뭐 단기로 봤을 때는 6,000원 목표 잡고 뭐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국일 재지 한번 네 텄죠. 국일 재지 좀 매도를 좀 했는데 한50% 할까 하다가 20% 정도만 했어요. 그 전환가에 그리고 4,961에서 4,686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리픽싱이라고 하죠. 네그 보통 요런 거 많이 뭐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좀 요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질소 도핑된 그래핀 방막 트랜지스터 요거 특성을 확보했다. 근데 구글이 빠졌어요. 요게 조금 네 별로였던 걸로. 그래서 요날이 그 뉴스가 딱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5,000원 찍자마자 4,800원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1차 매도 원래 할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5,000원도 있고 근데 그냥 4,800원에 일단 좀 지켜보다가 5,000원 딱 뚫자마자 네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추마했던 거 20%, 원래 좀더 해도 되는데 추마했던 게 아니라 전체 비중의 20%네이 정도. 지금 원래 지금 여기가 제모가 쏙쏙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5,000원
좀 넘자마자 이제 매도는 했고, 지금 정도, 한 4,400원 이 정도면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분기 보고서 보고 바로 이제 작업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뉴스에 구글이 좀 빠졌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여우르담한 것 같아요. 그 다음 CJ 시푸드, 뭐, 그 다음에 시푸드, 여기 요즘에, 이쪽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단일가니까 넘어가고요. 이쪽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차트 보면 썩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몇달 안에 한번 이렇게 급등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요즘 이쪽 좋아요, 식품 쪽. 그다음에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도 사실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는 지금 단일가기 때문에 제지 쪽뭐 이런 거. 좀 혜택 좀 받고 있어서 뭐좀 괜찮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여기도 좀 재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뭐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 확인 못 해봤지만. 네, 여기 넘어가고 여기도 유머 같은 경우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터류 관련 뉴스가 가끔씩 뜹니다. 이쪽 뭐 지금 또 수급 문제 요런 게좀 뜨긴 뜨니까 요쪽도 그냥 단타 하실 거면 4,000원 정도 목표 잡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가격 아래로 생각보다 잘안 내려와요. 지금 보시면 그죠? 뉴프라이트 넘어가고 대한전선 여기가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서 5년간 지금 케이블 뭐 그렇다고 대한전선이 수혜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차피 엮여있기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조만간 매각 되겠죠. 지금 50% 54%에서 4% 얼마 전에 지금 매도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빠졌는데 이쪽 보시면 요런 얘기가 있고 얘가 매상 예상 매각가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5천억에서 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요 가격이 잘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전선 시총이 1조 1천억 정도 돼요. 예, 지금 가격이 1,200원이라서 좀 우습게 보실 수 있는데 시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각이 되면 올라가겠지만 지금 예상 매각가가 8천억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의 한 1천억 정도. 네, 그래서 이게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해양 풍력, 그다음에 해상 풍력, 그다음 무슨 태양열부터 해서 전선이 또 많이 들어갈 거라서 그 신재생에너지 쪽에 그래서 이제 같이 수혜주 호재인 것과 그다음에 매각 예상가 이런 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좀 요동이 클 수는 있다. 그리고 어차피 매각되면 올라갈 거니까 저점 올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1,000원 아래가 저는 그래도 최대한 네, 요 정도가 안전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라도 내려오면 네, 그 정도 사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어느 정도 조정 살짝 오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도 스윙으로 계속 보시면 길게 보셔야 돼요. 몇 년? 포스코 한 주밖에 못 샀어요. 네. 화요일 날 원래 종가 보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종가에 들어가려고 한 주씩 살려고 했는데 25만 원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25만 원에 산네한 주로 일단 네 버텨보겠습니다. 일단 뭐 철강 가격 상승도 있고 이쪽 보시면 네, 이렇게 친환경 차 제품 솔루션 통합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열연 제품 3월 톤당 5만 원 인상. 원재료 상승 영향 요런 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량용 그다음에 조선 쪽 수주 터지면 수익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철강 쪽 보시면 이제 철강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매끈한 게 있고 매끈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건설 자재들 하게 되면 안쪽에 또 철강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시멘트 뭐 콘크리트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카본 조정이 좀 많이 네, 왔습니다. 이 정도면 네, 저라면 추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만원 아래가 가장 좋긴 한데 월요일 날 일단 뭐 정찰병 한두주 정도 네, 한 10주 정도 한번 들어가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여기 조선 기자재 쪽 터지면 올라갈 건데 여기가 조선 쪽만이 아니고 우주산업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주산업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아직 수주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산업을 뭐좀 육성하고 키운다라고 하면 여기도 지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요 정도면은 크게 보면 고점인데, 고점 중에서는 단기로 봤을 때뭐 저점에 가깝다. 그래서 만원 아래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나쁘진 않다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제보 여기 매수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살짝 좀만 더 떨어지면, 네,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여기 아래로 잘안 떨어지죠. 네, 그런 것만 좀잘 보시면 요렇게만 사도 단기 수익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고, 일단 그 곰표 매추가 아마 4분기 매출로 잡혀서, 이게 모멘텀이 없는 회사인데, 사실 뭐 특별한 변함도 없잖아요. 밀가루 팔고 이런 회사인데, 뭐 후라이팬도 팔고, 그다음에 뭐 맥주, 뭐 팝콘 이런 거, 깔깔인가요? 패딩도 팔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자체가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 가격 좀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왠지 분기 매출 잘 나왔을 것 같은, 예,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쪽 보시면 빅히트랑 네이버, 유니버셜 이쪽이 이제 협업을 했고요. 오상첨단 소재 이쪽에 이제 특허 이런 거에 있었고, 인수합병. 흥하이오는, 네, 이쪽 보시면은 이제 KSS인가요? 장금상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공동 인수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STX 조선해양권은 아까 좀 설명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금이 이제 조금 유동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가 이제 현대중공업지주, 이쪽에서 요런 DICC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는데 뭐잘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SM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추징금, 네, 이렇게 200억 되네요. 요런 게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별한 거는, 네, KPM 테크 가끔씩 급등 이렇게 한 번씩 나와준다라는 거. 그거랑 모트익스는 아마 현대차 이번에 그 애플 쪽에서 그안할수 있다라는 얘기 나와서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여기 급락 나올 것 같은데, 재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단타 이제 끝낼 시간인 것 같아요. 물리셨더라도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유니슨, 여기가 제가 새로 들어갔어요. S에너지도 지금 뭐 괜찮을 거라고 보지만, 유니스 여기 지금 폭력으로, 제가 4 플러스 한4% 정도부터 봤거든요. 봤는데, 한요 정도에 샀습니다. 요 정도 샀는데, 일단 4,600원, 그다음에 4,500원 요 정도, 예, 요 정도 선에서 안 밀리면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지금 유니스 같은 경우 폭력, 해상 폭력인가요? 이쪽에 48조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아는데, 2030년까지 해서,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왔기 때문에 한 5,000원까지는 일단 뭐 무난하다고 보면 되고, 5,000원, 6,000원 사이.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4,500원, 600원 이 정도만 지켜주면 계속 상승 나올 것 같아요. 네, 흐름상 어쨌든 잘 들어가서 수익 중이긴 합니다. 뭐 많은 양은 안 사서 단타 형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뭐 길게 들어오고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여기 뭐 수주 뭐 이런 거, 지금 조선 쪽도 어느 정도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조금씩 계속 사고 있어요. 한국전력 요 정도, 요 정도가 괜찮으니까 25,000원까지, 여기도 한몇년 들고 갈 거니까 재무제표 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나쁘진 않고 지금 2020년에 좀 많이 회복됐어요. 25,000원 전까지 조금씩 계속 들고 갈,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SM 라이프가 이제 미나리 요쪽 테마주기도 한데, 잠깐 올랐다가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요? 아직은 조정 안 왔네요. 네, 아직 뭐 흐름 괜찮고, YG 플러스가 지금 계속 요쪽을 빅히트랑 엮이면서 지금 올라갔는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유상증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빅히트가 YG 플러스의 이대 주주죠. 그다음에 HMM 이쪽 보시면 이제 운임 요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3월 달에 정해지니까 거의 한달 남았잖아요.
요 정도면 뭐한 13,000원 정도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때 차근차근 모아두시면 수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임요금 괜찮아요. 아직도 계속 흐름 괜찮습니다. 마니카 FNG 이런데 하림이 잘안 오르는데, 하림은 그래도 이번에 분기 좀잘 나온 듯 합니다. 네, 잠깐 봤는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고요. 조산인 프라코아는 여기는 이제 인수가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시위에서도 더 올라갔어요. 여기 또 이제 9,000원 좀 넘으면 일부 좀 매도해도 되긴 한데, 일단 뭐 조금 매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어쨌든 10,000원 정도 일단 보고 10,000원 넘으면 꺾이면 팔고요. 더 올라가면 또 가지고 있다가 꺾일 때 팔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비통신 부분 잘 나왔고, 그다음 패스가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이쪽 관련해서 또 수익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 뭔가 이쪽으로 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는 계속 뭐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요때에 비하면 거의 뭐50% 이상 수익이잖아요. 엄청 올라왔기 때문에 25만 원부터는 저는 이제 매도, 지금 고가 24만 9천 원이니까 거의 단기 매도가는 왔다고 보거든요. 일단 또 이것저것 또잘 엮으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요 정도면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 일부 매도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소법 때문에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 두 개가 잘안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00만 원 상승 찍어줬습니다. 좀이 정도까지는 밀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빨리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네, 이 정도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훑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